얼라인먼트 어깨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클럽 H 신지은 프로입니다. 네, 어드레스 정렬 시에는 첫 번째로 스탠스, 골반, 어깨, 그리고 아이라인이라는 네 가지 선이 타겟방향과 일치해야 되는데요. 먼저 측면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내 몸이 타겟방향이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그립을 살짝 떼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등 뒤로 살짝 넘겨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이 밑에서 위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 몸이 타겟 반대 방향으로 닫혀있을 경우에는 그립을 뗀 상태에서 왼손을 머리 위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등 뒤로 마찬가지로 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상체 각이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어드레스를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그립을 잡는 선택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그립을 잡는 교정 방법을 통해서 어깨 방향을 좀 더 타겟 방향과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줍니다. 네.